한채아 씨가 울산 방어진고에 얼짱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울산이 미녀들이 많나 봐. 근데 어느 정도로 미녀시냐면 학창 시절에 너무 예뻐서 선배 언니들이 교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했다고. 다른 사람이 보면 더 반하니까. 네 이거를 네 나오지 마라. 박치겠다. 아마도 한채아 씨에게 잘 들은 것 같아요. 직접 제공을 해주시고. 뭐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못 나오게 했어요? 제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. 2학년 교실에 올라가거나 3학년 교실 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남학생들이 다른 이제 오빠분들이 얘기가 뭐 오빠들이 관심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. 뭐 저 교실에 나오지 마라 쉬는 시간에도 돌아다니지 마라 일진 언니 짱 언니들이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. 부탁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동창분의 증언에 의하면 네. 교문 앞에는 말이죠. 한채아 씨를 위한 오토바이 부대가 한시 대기하고 있었어요. 솔직히 아니야. 그래서 집에 한 번도 걸어가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네? 동창분에게.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그래서 나와서 타니까. 너 몇 cc야? 그래 타준다 내가. 소바가 뭐야? 소바 안 오는데. 어쨌든 교문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긴 했었어요. 네. 네. 근데 그 아니, 분들이 그냥 타고 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. 근데 아무래도 우리 채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두상이 큰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이바가 좀 반대라고. 솔직히. 하이바 있으면 하이바 밖으로 얼굴이 나온 사람을 좋아했겠어.